이 남자가 네 마음을 맞춰주는 거야. 네가 이 사람을 마음 맞추게 끌고 가는 거야. 잘, 원래 잘 맞기도 하고 잘 맞춰주기도 해요. 맞춰준 게 정답이겠지. 네. 그치? 네. 너는 지구는 못 사는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 약간. 약간이나 너는 네 마음이 네. 네가 나이는 어려. 어, 이 정도면 지금 네가 10대거든. 네. 10대의 마음은 어리지만 너는 있잖아. 우리 같은 사주를 가지고 있어. 신의 사주를 가지고 있다고, 신기가. 그래서 너는 어쩔 땐 때로는 네가 이 행동을 하지 않고 이 나이에 행동을 하지 않고 더 늙은 할머니 행동을 할 때가 많단 말을 하는 거지. 애어른? 애어른, 그렇지. 아, 그런 말 들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네 나이는 너 지금 또 보기도 애떠 보여. 애떠 보이지만 또 타고난 고집도 네가 남자의 고집을 가지고 있어. 어? 뭐 이렇게 하면 뭐냐? 신기해서. 그럼 신기하면 크게 말을 해. 신기해요. 그럼 구독자들이 자고 좀 잘 본가 보다. 너 같은 말하면 구독자들이. 아, 오케이 오케이. 크게 말할게요. 그래. 네. 어? 그리고 이 사주는 있잖아. 네네. 우리 같이 무석이 강해. 신이 강하다고. 제가요? 응. 네. 그 소리는 네. 뭐 네가 나이 어리지만은 내가 해야 될 네. 말은 해야 되겠다. 옛날에는 감싸주고 그랬는데 네. 너는 오늘 너는 내가 점을 보러 왔을 때 내가 신이 맞냐 아니냐 그걸 확인하러 온 것 같아. 어? 꼭 그런 건 아닌데? 그것도 있는 것 같다고. 저희 엄마가 신기가 좀 있다고 그랬어요. 너네 엄마는 어쨌든 저렇든 나이 먹었어. 맞아요. 그러면 신이는 누구를 선택하겠니? 어린 너를 선택하겠지. 네. 그러다 보니 어? 너가 또 이런데 또 귀가 촐랑귀야. 맞아요. 다른 데는 촐랑귀가 아닌데 네. 꼭 무속 쪽만 틀어놓으면 촐랑귀야, 촐랑귀. 맞아요. 영적인 거. 어. 네. 그것도 있잖아. 네가 보고 싶다고 보는 게 아니거든. 네. 보고 싶다고 보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끌어당기니까 보는 거거든. 네. 그리고 네 혼자 전 보고 있어. 테레비를 보면서. 어, 저걸 저을 것 같아. 맞아요. 이건 이럴 것 같아. 어, 내 말이 맞았어. 어, 소름. 네. 네가 그러고 있다고. 알아듣겠어? 네. 근데 나는 네가 있잖아. 중심을 잘 잡아줬으면 좋겠어. 네. 오늘 나한테 전 보러 온 거니까. 네. 먹을 것도 많고, 네가 비행기로 말하자면 외국에 갈 록도 있고, 네. 또 텔레비에 예를 들어서 유튜브라든지 텔레비에 네. 나올 그런 것도 있고. 좋은 거네요? 좋은 거지. 왜 그런 말하냐면 너한테는 또 교수라는 단어도 보이고. 교수? 어. 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네. 한번 물어보자, 애야. 네. 너 혹시 손으로 네. 뭘 그리는 거나 네. 뭐 그런 거 잘해? 네, 잘해요. 넌 타고났어. 어렸을 때부터. 잘하는 게 아니라 너는 타고났다고. 네. 너는 찍, 남들은 연습을 해서 그리는데 네. 너는 찍 그래도 그림이 되는 거야. 맞아요. 너는 그래서 네. 네가 그림을 너는 좋아서 그리는 거지. 맞아요. 누가 강제적으로 시켜서 네. 너가 그림을 그리는 애가 아니라고. 맞아요. 너는 소질을 어렸을 때부터 갖고 네. 하늘에서 소질을 준 애가 너라고. 아. 그래서 네가 건방져. 네. 어? 건방짐 플러스 응? 자만해. 좀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있어. 네. 뭐 저렇게 어렵다고 저렇게 얘들 끙끙매? 그냥 한번 딱 하면 될걸. 네. 그 너는 머릿속에서 미리 구상이 돼. 네네. 네. 너도 상 네가 뭐 누가 선생님이 말하기 전에 나는 머릿속에 구상됐는데. 상상이 돼요. 어.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도 네가 무시할까 걱정이 돼. 아. 그래서 어 건방 저 자만하지 마라. 그 이야기했던 게 어 나는 이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이 나보다 좀 늦네. 아. 커갈수록 지금도 그러고 있어. 네네. 솔직히. 근데 커갈수록 더 그릴까 봐. 아. 그러다가 네가 네 진짜 소질을 놓쳐버릴까 봐. 아. 제 이거 갖고 있는 재능을. 어. 네. 그걸 놓쳐버릴까 봐. 네. 그리고 어린애가 네. 무슨 너는 마음이 편하다고 나한테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 네. 너 안 편해. 아 진짜요? 어. 뭐에 쫓기듯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야. 네. 한 군데서 집착을 못한단 말을 하는 거야. 네. 쫓기듯이. 네. 너는 그게 뭐 내 성격이라니 하겠지만 네. 마음속에 네. 마음속에 너는 누구나 대한민국 사람이 좋은 말만 듣고 살라는 건 누구나 당연해. 네.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 이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래. 네. 근데 너는 나쁜 말을 전혀 귀에 안 들으려고 하는 거야. 어, 맞아요. 싫은 말 듣고. 제일로 싫어해. 맞아요. 어? 누가 너한테 나쁜 말 했다면 너 그 애 왕따 시켜. 아, 그거 왕따. 그리고 안 놀아. 그게 그거지 뭐야. 나쁘네요, 저? 나쁘지! 저 본성. 성격은 곤치하지. 그리고. 네. 절대로 안 들으려고 그래. 아. 그런 거 있어. 언니, 오빠 필요 없어. 어. 뭔 말인지 알아? 네네네. 그냥.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 악바리 근성은 참 좋으나 네. 악바리 근성은 좋으나 막내 기질도 있는 아이 또 장녀의 기질도 있는 아이 맞아, 그러나 맞아. 너는 장녀가 될 수 없어 왜요? 너는 막내니까 그쵸. 너 막내냐? 막내예요 그치? 네. 너는 막내니까 네. 장녀가 될 수 없어 그쵸. 그러나 막내가 장녀가 되지 말아란 법 없어 왜? 네. 내가 다음에 내 부모한테 장녀 역할을 하면 되니까 아 커서 응 네. 네가 내가 봤을 때는 그래 너네 집이 크게 부자로 막 이렇게 살고 그렇지 느껴지지가 않아 고생해서 네. 너 뒷바라지를 한 걸로 느껴져 네. 그래서 네 가슴속에 한 자락에 싸가지는 없는 애는 아니야 네. 내 엄마가 고생하는 거 그걸 네. 내 부모가 고생하는 거를 네가 느낀단 말을 하는 거야 네 맞아요 말로만 건방지게 못 느낀 척 안 하는 척 네. 어 그냥 내가 그냥 알고 있어 네. 알고 있는데 굳이 엄마가 나한테 가긴 안 시켜도 돼 네. 뭔 말인지 알지? 네. 나 알고 있으니까 네. 잔소리 하지 마 네. 넌 딱 그 스타일이야 맞아요 그치? 네. 그래서 네가 잔소리하는 거 제일 싫어하고 잔소리 진짜 싫어요 어 네. 누가 너한테 이만만 하면 아우 18이야 18 하지 마 네. 뭔 하지 마. 네가 그렇게 말을 한다는 소리를 말을 하는 거야. 아, 그래서 제가요? 어. 아, 그리고 네 남자친구를 다 됐는데 네. 내가 나이가 많든 적든 네. 어쨌든 네 남자친구가 너는 좋다고 하지만 네. 때로는 네 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네 남자친구 하는 것도 어쨌든은 어? 왜 애기 짓을 하지? 어, 맞아요. 네가 봤을 때 그렇단 말을 하는 거야. 제가 보기에 그 사람 그렇지. 네. 어? 이 사람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네. 네가 봤을 때는 어린애 행동을 하고 있다. 지금 생일 나이가 꼬꼬를 받겠단 말을 하는 거야. 네, 맞아요. 참 황장하네. 그리고 뭐든지 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확인하고 너는 100점 맞을 때까지 확인해. 네. 교수님, 선생님 예를 들어서 완벽주의자. 그렇지. 네. 그게 불안한 말을 하는 거야. 그 될 때까지 하는 애가 너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래서 부르다가 있잖아 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불안증처럼 네 그게 딱 네 기회 너 됐어 딱 할 때까지 너 시험에 만점 받았어 네 내 점수가 딱 나올 때까지 너 기다리지 않아 딱 내 기회 들어올 때까지 네 너 만약에 100점을 많이 받았다 네. 90점을 받았다 너 90점 받았어 100점 받았어 딱 네 점수에서 네가 조금 2, 3% 올라갔으면 그때서 웃으내지 웃으내지 아, 딱 아. 턱선에 걸쳐도 안 되네 너가 아. 걸쳐도 안 되네 야 그러니까 욕심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애라고 기가 센 거예요? 어? 욕심이 센 거야 욕심이 센 거예요? 어 그러나 어머. 내가 너한테 한 가지 가르쳐주고 싶은 말이 네, 있어 네. 기가 세다고 다 무당하는 건 아니란다 네 알아듣겠어? 네 그러니 앞으로 네가 너는 불매의 무당집을 찾아다니면서 자꾸 확인을 하러 다닐 거야. 확인하지 마. 그만해. 왜요? 너는 충분한 기술을 가지고 나왔어. 손재주를. 손재주를 충분히 가지고 나왔다고. 네. 알아듣겠냐? 네. 그 손재주를 풀어먹어. 근데 제가 신기가 있어요? 전 전혀 몰랐는데. 너 신기 있어. 쎄요? 안 쎄. 해요? 응. 저 사실 기독교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너 신기 아니니까 하지 말라고. 그런데 미안하게도 너 하나님 뽀로코로 믿어. 네? 하나님 뽀로코로 믿는다고. 뽀로코로 믿는 게 뭐예요? 완전히 교회에 열성을 해서 충성을 다해서 믿는 애도 아니라고. 어 진짜요? 응. 그러니까 너는 네가 하고 싶은 일만 딱 네 머릿속에 네. 좋은 것만 딱 골라서 딱 하는 애라 그만큼 욕심이 많은 애라고 딱 말해줄게. 그래요? 응. 하느님이 딱 십자가를 내가 근다고 뭐 다 잘했다는 건 아니야 네. 십자가를 딱 믿는 애들은 벌써 할렐루야 아멘 근데 너는 아까 내가 말했듯이 네가 정말 네 눈에 보이고 네 귀에 들리고 네. 네가 딱 확인해야지만은 너는 그걸 믿는 아이라고 결론은 의심병이 많다는 소리를 하는 거지 의심 진짜 많아요 그말을 해서 나 그 말을 하는 거야 응. 그러면 네가 하느님을 진짜로 믿는다 하면 사실 의심이 될 때도 있어 솔직히 말해서 그래 그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뽀로코라고 뽀로코라고 그리고 이 남자도 아까 그랬잖아 이 남자가 진짜 잘 맞는 것도 있는데 네, 네 혼자 다 결정해 놓고 네. 이제 상의할 때도 있지만 네. 이 사람이 안 따라주면 벌써 너는 입에서 이것도 나와 막말? 어 이것도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는 좋거든 네 그러니까 어쩔 때는 맞춰주는 것도 많아 네 어? 네가 좋아서 맞춰주는 거 아니야 근데 결론은 나 네가 이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지 묻고 싶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너 이 사람 안 사랑해. 안 사랑해요? 어. 너 나한테 똑바로 따져도 상관없어. 이거 이 유튜브는 대한민국 다 나갈 것이고 네. 해도 다 나갈 거야. 왜? 내 비율을 태어나서 제일 잘 맞춘 사람이 이 사람이거든. 네? 내 비율을 비유 내 성격을 네 성격을 네. 태어나서 네. 제일 잘 맞춰준 사람이 이 사람이거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놓지도 못하고 내 맞아. 말을 하자면 내 머신처럼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야. 사랑을 하니? 물어보는 거야. 사랑을 하는 거야? 머슴처럼 대하는 건 틀리고 물론 옆에 있어서 편하는 건 사실이야. 네. 편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건 아니야. 네. 그러면 사랑하고 사랑하고 그거하고는 틀리는 것이야. 네. 그러면 훗날에 네가 결혼해서 네. 이 사람이 네한테 조금만 싫은 소리만 하면 너 이 사람 싫다고 성격 변했네? 질려. 이혼하자. 넌 딱 그러래야. 아 진짜요? 어. 이 사람이 저를 사랑해요? 궁금해요. 그냥 니랑 니가 나이가 어려도 니랑 있으면 니가 하지 말란 말 안 하고 네. 니가 니대로 오히려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 네. 이 사람 니들 니가 지금 나이가 10대도 안, 10대밖에 안 돼 내가 네. 30대 니들을 니가 하고 있다고 반대로 네. 어? 이 사람 사랑해. 사랑하기 이 사람 고집이 없어서 이 사람 니 고집 세상인데? 이 사람이 고집이 없어서 네. 네 말을 듣고 네. 행동을 하겠냐 이 말을 그렇지. 어 많이 사랑해요? 어아 진짜 맞네. 끝까지 물어보는 거. 네 저는 끝까지 궁금해요. 궁금한 거 다 물어봐야겠어. 많이 사랑해. 어? 근데 묻지 마. 짜증나니까. 왜요? 너 나 강편이라고 이야기했지? 네? 나 편이라고 이야기했지? 네 많이 봤어요. 어 근데 왜 짜증나냐면 네. 너도 똑같은 마음으로 대해줬으면 좋겠다고. 아 제가 너무 싸가지 없죠. 그래서 맞아요. 내가 아무리 강편이라도 곤치아 될 것은 곤치아 되는 거잖아. 그쵸 그치? 어? 사람이 있잖아. 네. 어? 이쁜 것도 한계가 있는 거야. 네. 어? 자꾸 이러다가 훗날에 나이 먹어서 네. 결혼해서 나이 먹었을 때 그때 이 사람 마음 변하면 네가 어떻게 할 건데? 진짜 마음 아프죠. 그치? 네. 야, 넌 이런 사람 만나기는 아마 힘들 거야. 힘들어요? 어. 네 생에. 어떤 사람인데요? 니를 맞춰주는 사람. 아. 니가, 니 성격이 니가, 뭐, 예를 들어서, 자기는 예를 들어서, 피자를 먹고 싶어. 네. 그럼 니가 떡볶이 먹자면, 자기 피자 포기하고, 그래, 떡볶이 먹지 뭐. 아. 이런 사람. 근데 대한민국에 너를 그렇게 다 맞춰준다 생각하지 마라. 아까 내가 말했지? 네. 니가 끌고 가는 거라고. 네. 너는 니 부모도 너 비 맞추기 힘들어. 맞아요. 너네 형제도 너 비 맞추기 힘들어. 네. 아까 내가 말했어. 너는 장녀도 아니고 막내도 아니고 니 혼자 다 갖고 논다는 거야, 식구들. 말을 하자면. 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내 부모 끔찍하게 생각한 건 안다고. 어, 그건 맞아요. 응. 근데 겁, 다른 거 다 틀리니? 맞아요. 다 맞아요. 성무신 뭐 말하면. 그건 맞아. 그건 재밌어서 그래. 지금 다 맞아가지고. 아니, 미안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네. 내가 좀 귀가 좀 딸려. 그러니까. 이거 하는 게 아니라 네네. 보살님이 이제 오늘 유튜브 찍고 가니까 네. 내가 또 내 거 다음에 볼 거잖아. 네. 소리 주면 보살님 귀가 딸리는구나. 목소리가 안 나와서 크게 말을 하는구나. 나 이렇게 말하면 지금 목소리 들어가잖아. 네, 그치? 그래서 네. 이 목소리 안 들어가기 위해서 아, 일부러? 일부러 크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 놀랬잖아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것만 없으면 난 네 성격을 곤치라 뭐 죽이라 그건 아니야. 좀 남들도 다 배려할, 잘 배려해. 그러다가 한번 삐지면은, 삐진 거라 그랬지? 네. 삐져서 말 안 하는 게 있어. 어, 맞아요. 네가 항상 왕이 돼야 돼. 하지 마. 아, 근데, 보시기에 제가 이런 걸 좀 더 내려놓고, 배려도 하면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랑 좀 잘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럼. 결혼도 하고? 그럼. 진짜요? 지금 미국에 있거든요. 너도 갈 거라고. 미국에 간다고, 제가? 내 말 끝까지 들어.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네네. 너 아까 내가 뭐라 아니 하진 않았다. 아, 그림으로 뭐 이렇게 하냐. 네. 뭐 교수도 할 것이다 이야기를 했잖아. 교수를 하든지 뭐 텔레비 네. 나가면 네가 전시를 하면 텔레비 나가겠지. 네. 다 포함돼 있는 거야. 유튜브에도 아. 뭐 나갈 거 뭐 포함돼 있는 거야 그런 쪽이 네. 다. 네. 뭐 네가 뭐 유명한 화가가 되면 텔레비 나가겠지. 네. 다 포함돼서 말을 한 거야.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어 화가들 보면 네. 좀 다른 나라에서 배운 거 온 것도 있잖아. 네. 너 분명히 있잖아. 너 23 그 무릇 때문에 너네 외국 나가. 23세요? 그 무릇 되면 22이나 그 무릇 되면
아마 네가 한국에서는 네. 너를 가르치기가 조금 벅찰 거야. 그래서 조금 넓은 세계로 네가 네. 시야가 네. 내가 나는 네가 지금까지 잘한다고 네. 살아왔지만 네. 내 시야가 너무 좁았구나. 네. 나는 우물 아래 개구리. 네. 개구리가 지금까지 두꺼비 노릇을 하고 살았구나. 네가 그걸 깨달을 일이 있을 거라. 그래서 네가 외국 가서 너는 한번 한다면 깡패 고집이 있어. 너는 일면 깡패야. 깡패라고요? 응. 깡패가 뭔지 나를 따라야지 나를 네가 쫓아대지는 않는다 말을 하는 거야. 네, 네. 우두 깡패 그것도 우두머리 네. 기질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야. 진짜요? 그래서 너 외국 가서 네. 네가 외국 가서 충분히 공부하고 와.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진 않았잖아. 그러니까 따지지 마. 아니 근데 제가 아까 야무지다고 하셨잖아요. 야무져. 아주 어리버리한 성격이거든요. 아니. 아니에요? 너 어리버리 절대로 안 해. 좀 말도 좀 이상하게 하고 막 그러는데. 그건 네 4차원 기질이 있어서 그런 맞아요. 거지. 어리버리하고는 틀리는 거야. 좀 말도 약간 버벅거리고 그런 거. 그거하고는 틀려. 야무지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뭘 한다고 마음먹으면 누구한테 만약 달리기를 했다. 네. 너는 달리기를 못하는 애야. 너는 못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아 오케이 오케이 못하는데도 네. 너는 그날 달리기를 하려면 네. 한 열흘 전부터 한 달 전부터 겁나게 약물고 해서 그 아이 이렇게 매가지 잡고 비로 챙고 너는 왜 못하는 그 놈이 뛰어가려거든. 네. 그래서 내가 너는 똑소리 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이에 지금 전보러 오는 게 만약에 네가 그냥 전보러 왔으면 내가 안 봐줬을 거야. 네. 난 네 나이도 모르지. 여기서 지금 본다면은 지금 안 거야. 네. 근데 아마 네. 네 고집만 뭐 다 고집이 대한민국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러나 네. 승부력의 고집은 좋은 거야. 네. 승부력의 고집은 좋지만 네 비율을 맞춰달라는 고집은 좀 버리라고 했어. 남한테 비율을 맞춰달라는 거를 그것만 좀 죽여주고 나면 괜찮아. 그리고 나무 말을 안 들으려고 한다 그랬잖아. 네 말만 하려고 그러지 나무 말을 들으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고 나면 네가 좀 괜찮다고 많이. 그리고 웬만해서 여기서 내가 지금 점을 잘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그건 네가 판단하는 거지 내가 판단한 건 아니니까. 네, 맞아요. 더. 다 맞아? 네, 네. 그러면 너는 점 이제 그만 봤으면 좋겠어. 내가 아까 내가 부럽고 여기에 점을 보라서 너한테 부럽고 십자가라고 말한 게 아니야. 네 마음까지 하나님한테 가지 않아서 말을 하는 거야. 어떡하냐? 어떻게 열심히 네 눈으로 안 보였다고 해서. 어렸을 때부터 잘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네 눈은 의심병이 많은 거야. 점점 크면서 무당 같은 거 좀 관심이 많아지긴 했어요. 이런 거 보는 거. 야 무당이 뭐냐? 그래 유튜브. 그래 무당이니까 무당이 하는 거지. 맞아. 아니 재밌잖아요. 약간 잘 맞춰지는 이런 게. 응. 야 갈수록 신기해서 또 여기서 나한테 오늘 이제 점사를 봤지만은 다음에 또 뭘 보다가 또 그게 꽂히면 넌 또 예약해서 또 갈 거란 말이야. 아 그런 게 있긴 해요. 야 그걸 조금 자중시켜줘. 왜냐면 한번 가다 보면 내가 자꾸 내 슬럼프에 빠져. 근데 내가 네가 예를 들어서 네. 이거 다 이렇게 척척척척 이거만 없더라도 그게 그리는 거? 그것만 없더라도 너 뭐 하는 행동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서 오기 뭐 남들한테 기도 시키는 것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지지 않으려니까 네. 다 모든 면에서 다 갖춰졌어. 네. 너 농담이나 뭐 지나가면서 너 나 신따라하자 예를 들어서 네. 그러고 싶은데 너가 이거란 단어를 가지고 있어. 네. 그림이란 단어를 예술적으로 풀어나가. 예수요? 예술적으로. 예술적으로 풀어나가. 근다고 네가 예술적만 잘하냐? 너는 공부 머리도 없는 애가 아니거든. 진짜요? 공부 진짜 못하는데. 아니, 없는 애가 아니라 여기만 집중하다 보니까 여기다 집중하다 보니까 이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지. 못하는 애는 아니란 머리가 나쁜 애는 아니란 뜻이야. 그래요? 알아듣겠어? 네. 그러니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고 뭐 해외 공부라고 해야 되지? 네. 그런 공부도 열심히 해놔봐. 너한테 많이 도움이 될 거고. 네. 그러니까 저는 계속 미술 쪽으로 하는 게 맞을까요? 네가 제일 행복했던 네가 제일 행복할 때가 네. 그럴 때 그럴 때는 네 성격이 아예 없어져. 맞아요. 그냥 무. 아무 성격이 없고 네. 편안한 네. 네. 정. 이름 안 돼. 아 뭐 어때? 아 이름 말하지 마세요. 그래. 알았어 이씨. 성격 나네. 정 뭐시 못 뭐시기가. 네네. 제일 편안할 때가 그때야. 다 근심 걱정. 네. 남자친구가 뭐 할까.
남자친구가 딴짓 하고 있지 않을까. 네. 모든 생각이 다 지울질 때가 맞아요. 그림 그리고 있을 때. 완전 초집중. 그러니까 너는 거기에 집중하라고.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이 남자 어떤 사람인지 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멋있는 사람. 한마디로 젠틀하고 멋있는 사람. 남자다운 사람. 남자다우니까 지방을 만한 너하고 싸우지 않고 네 비율을 맞춰주고 그래요? 네 말을 들어주고 그런 사람. 말을 굳이 한다면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게 보여. 믿는다고요? 이 사람은 전 안 믿어요? 아우 사우정아 진짜 마음 깊이까지 하나님이란 단어가 이 사람 속에는 들어온다고. 네네네. 그러니까 너도 믿음 속 겉만 믿지 말고 네네. 속까지 좀 믿어달라고 의심하지 말라고 네네. 의심 좀 고치라는 거야. 네. 오케이? 네. 또? 그럼 제가 좀 어렸을 때부터 힘든 게 많았던 것 같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다. 뭐가 그렇게 힘든 것 같아 제가 왜 그래? 스스로. 생각이 많아서? 아. 제가 어렸을 때 일반 애들보다 좀 힘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스스로, 정신적으로. 스스로. 네. 진가 아닌가 항상 확인해야 되고 거기 네 눈앞에 아까 내가 말했잖아. 시험이 100점 맞... 보여줘야 돼. 보여줘. 네. 딱 선생님이 너 100점 맞았어. 그것도 잠 안 자. 딱 100점 맞았다 네 눈에 딱 보여줘야지. 아까 말했잖아. 그래야지 그때서부터 안심하고 눌르르 놓는다고. 맞아요. 그 전까지는. 그니까 네 성격을 네가 자꾸 복구는 거야. 그래서 아까 내가 말했어. 너 불안증 있는 애야. 했어. 네, 맞아요. 내가 저 불안증 없는데, 야, 무당 속이지 마! 안 쓰겠어요. 아, 그러면 전 나중에 좀 어떨 것 같아요? 좀 잘 살 것 같아요? 잘 산다고. 그 대신에, 네. 잘 살기 위해서는 이거 마음 버리자. 너는 얼마든지 추락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잖아. 이거. 응? 그 성공 같은 걸 할 것 같아요? 하지! 진짜요? 너무 못하는 것 같은데 공부 같은 걸. 공부를 잘해야 대학을 잘 가거든요. 너는 해. 이번에요? 수능? 수능 잘 봐요? 잘 봐요. 진짜요? 잘 보니까 네. 또 이게 수능 볼 때까지 또 네. 이 집 가서 물어보고 저 집 가서 물어보고 전화 상담으로 물어보고 그딴 짓 하지 말고 네. 그때까지 쓸데없는 생각 하지 말고 공부하면 잘 돼요? 공부해서 나는 무조건 이걸로 풀어먹어야 된다 네. 생각하고 해. 근데 어디 대학 갈지는 안 보이죠? 그래 네가 다 말을 하지 말라니까 네. 안 하는데 앞에 경자가 보여. 경? 경이 된가? 몰라 네가 알아서. 경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청자가 보여. 청? 또 하나는 홍자가 보여. 어머 진짜요? 그러니까, 네가 말을 해서 말을 하고 홍이요? 마지막에 이게 만약에 네한테 안 된다면 마지막 경자. 경이 두 개예요? 경청? 경청성? 그래 그렇게 네. 그렇게 좀 웃어. 아버지에 대한 원망은 다 버리고 있어 보여? 마음속에 있잖아. 네가 티를 안 내지만 엄마한테 잘못한 게 있으니까 아빠가 그런 것 때문에 좀 그걸 네가 가슴속에 묻어두고 있잖아. 네 모른 척하지만 아니? 네. 너는 다 듣고 있어. 그래요? 네가 만약에 밖에 나왔을 때는 모른 척하지만 네. 다 듣고 있어. 네. 듣고 있다가 네가 엄마를 때려잡아. 너는 엄마한테만 아니 너는 아버지한테만 엄마한테 잘못했다 하지 마라. 우리만은 왜 저렇게 아버지의 행동을 어쩜 따라해서 엄마 대든다 말을 하는 거야. 너는 왜 대들어도 괜찮은데 그러면? 누구한테요? 엄마한테! 엄마는 대들어요? 대들지 안 대들어? 엄마 말하면 끝까지 거기서 따지고 덤비내가 넌데? 그렇긴 해요. 그게 대든 거지 뭐가? 근데 요새는 말 안 해. 너 그냥 쫓겨달래 그냥 갈래. 아, 조용히 볼래. 조용히 볼게요. 응? 그러면 그거 한자락에 네가 아버지가 하는 행동 똑같지? 엄마한테 무시해도 되는구나. 그 밖에 더 있어 지금? 더 소리를 들고 싶은데? 네. 너 내가 목소리가 안 나와서 못 들을 줄 알아 이민아. 잘 됐네. 잘 됐어? 야 뒷사람 생각하지 않아? 아 저 잘 봐주세요. 잘 봐주고 있잖아. 네. 그러니 네가 네 거울은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돼. 나도 엄마한테 저렇게 됐구나. 근데 아까 내가 아까 말했잖아.
근데 엄마 불쌍하는 진심으로 안다. 네. 엄마 안 쓰는 것도 진심으로 안다. 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너한테 아까 말 못하고 아버지도 좀 이제는 그래도 많이 이빨 빠진 호랑이 됐잖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자꾸 머릿속에 복잡하게 생각해 놓지 말라고. 잊어. 응? 네가 딴 데 뭐? 그리고 저 아이가 나보다 잘 되면 어떻게 할까? 그것도 좀 잊어. 저 아이? 친구? 응. 이제 학교에서. 학교에서? 나를 내가 지금 응? 그림으로 1등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밑에 있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네. 자기가 나한테 나보다 잘 되면 어떻게 할까? 사람은 다 누구나 불안감이 있지만은 그쵸. 너는 유난히 심해. 유난히. 네. 그러니 나는 네가 신적으로 안 왔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는 거야. 있지만 하지 말라. 왜 하지 말라는 거야? 뭐? 왜 하지 말라는 거야? 뭐를? 그림 때문에? 너 무당해도 있잖아. 네 눈에 또 열심히 하다가 네 눈에 안 보이면 안 해. 너 성격을 알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게 개 같은. 아이씨, 애한테 욕도 못 하겠고. 영영아 카메라 꺼. 이씨. 아니 어디서 또라이를 들고 왔어. 아, 얘기해요. 그래서 안 돼. 얘기해서. 아 잠시만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너 잘 된다고 이야기했잖아. 끝까지 안 됐다고. 아 나가라고.